그다음 몇 개? 그다음 몇 번? 일단은 이제 질문할게. 아까 몇 번이었지? 10? 몇 번이었지? 19번이라는 10? 아 그냥 9번? 그냥 9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니까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몇 대 몇? 1대? 아, 9이에요. 1대 3이죠? 몇 대 몇? 아, 그렇지. 1대 3이죠. 3 곱해주면 얘가 3대고 얘가 1 나오니까, 그치. 숫자 바꿔주는 느낌으로 가면은 1대 3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다. 그때 x의 크기다 라고 했어. 그럼 보세요. BEG가 어디니? BEG가 여기지. 이걸 A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BEF. BEF면, BEF면은 요거지, 요거, 요거. 그치. 얘가 3이라는 얘기지. A를 포함해서 3이라는 얘기니까, 자, A는 여기가 아니야. 그렇지! EA지. 똑같은 방법입니다. DFG가 얼마? 이걸 B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 그렇지, 여기 2이지. 그럼 여기서 망설이지 마세요. 애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보세요.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 예를 들자.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아, A를 구하고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아,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A, B를 각각 구하려고 그래. 그럼 A 플러스 B가 더 계산하려고 그러지. 이건 첫 번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착각하면 안 돼요. 수학에서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그러면 A, B 각각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얘는 A 플러스 B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이걸 A하고 각각 구하려고 생각하고 접근해버리면 어떻게 A가 안 나오고 B가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못 풀어요, 그걸. 근데 A하고 B는 각각 안 나오는데 A 플러스 B는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줘야 돼요. 이것도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봐봐요. X가 뭐냐고 물어봤지? 맞아요? 저 X가 뭔지 우선 일단 보자. 우리가 표현한 거에 따라서 X가 뭘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얼마야? 그렇지. 엇각이니까 A죠. 여기는 얼마야? 이거 B지. 엇각이니까. 각각 X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얘는. 얘는 못 찾아요.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못 찾아요. 단! 뭘 찾을 수 있어? A 플러스 B는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얘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예린아, 여기가 3B지? 요렇게 볼까? 엇각이네? 여기는 무슨, 몇 도야? 3B지? 그럼 3A 플러스 3B가 얼마 나오는 거야? 3B 플러스 3A가? 180도가 나오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몇 도 나오는 거야? 60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도야? 60도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보여요 이제? 이렇게 보길래 예린아, 이거하고 이거 관계 무슨 관계인지 알아? 이각하고요, 이각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아? 무슨 관계? 막, 동. 잘 기억하고 있네. 동. 즉, 내각. 안쪽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를 한꺼번에 딱 봤으면 좋겠다. 이 두 관계는요, 동측 내각이에요, 동측 내각. 동측 내각은 둘이 더해서 몇 도가 나올까? 아까도 보긴 봤지만, 동측 내각은 둘이 더하면,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요.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요. 얘랑 얘랑 하면 180도가 나와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면 아까 여기가 A였지? 여기는 얼마였어? 여기 2A였지? 여기 얼마? 2B였지? 여기 얼마? B였지? 맞지? 그럼 여기서 동측내각으로 본다면 3A 플러스 3B는 얼마? 180도.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 60도. 무슨 말인지 얘가? 아까 다시 한번 쪼개보면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쪼개보면 이렇게 Z.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A가 나오겠지. 이렇게 Z로 보면. 그 다음 어떻게 Z로 보면?
이렇게 Z로 보내요. 여기 B니까 여기 얼마? 여기 B가 나오고 있지. 아, 각 X는 뭐랑 똑같다? A 플러스 B랑 똑같다. A 플러스 B는 또 60.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지? 그 다음 몇 번? 10. 12번. 12번? 시계 나오는 것도 무승할 필요 없어. 괜히 조금만 아무것도 없어. 기본적으로 이거 뭐 외우는 건 아니지만 생각 좀 해봐야 될 게. 생각 좀 해본다? 뭐 좀 알,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자, 분신각도. 분신각도. 분신각도는 1분당. 1분당 몇 도 나와요? 글씨 많이 보지. 분신각도. 분신각도는 1분당 6도 나오죠. 1분당 6도. 이거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가죠? 그 다음, 시침 각도. 시침의 각도는 1분당 몇 도 나온다? 0.5도 나오죠. 이거 나오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 60분에 360도를 돌죠. 그러면 1분에 6도를 도는 거랑 똑같은 거. 얘는 60분에 1시간에 60분에 1시간? 왜 1시간? 60분. 60분에 몇 도를 돌아요? 한 칸 깔짝 가는 거니까 30도를 도는 거지. 360도를 12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분에 0.5도를 도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뭐가 나온 거야? 분당 6도, 분당 0.5도 이게 나온 거지. 이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알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 넣어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예민한 12시를 기점으로 잡아서요. 작은 각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구하래? 분침이 간 각도에서 시침이 간 각도를 빼버리면, 시침이 간 각도를 빼버리면 노란색이 나오겠지. 이거 이해가 안 가. 어떨 때는 시침에서 분침을 빼야 되고 어떨 때는 분침에서 시침을 빼긴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린이 어떻게 구분을 좀 하셔야 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어디 빼면 돼? 분침에서 시침 빼면 되는 거야. 분침에서 시침 빼면 되는 거야. 전략을 그렇게 세우는 거야. 아,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거는 분침에서, 이건 분침 각도에서 뭘 뺀다? 시침 각도를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는 이해가? 아, 그럼 분침 각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몇 분 간 거야, 지금? 40분 간 거지. 1분당 6도 가는데 40분 갔으니까 몇 도 간 거야? 6도씩 40분을 간 거지. 이게 분침 각도죠. 이게 분침 각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럼 시침 각도 빼줘야 되겠지. 시침 각도는 1단. 6시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해서 우선 1단. 6까지는 갔지. 6까지는 간 거죠. 30도씩 6까지는 간 거니까 몇 도를 돈 거야? 6까지는 간 거야. 30도씩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얼마를 더 해줘야 돼? 40분 동안 가면서 여기 깔짝 간 요걸 더 해줘야 되겠지. 40분 동안 시침이 간 각도를 더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시침 전체 각도가 나오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40분 동안 시침이 깔짝 갔으니까 그 0.5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0 하면 되겠죠. 얘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게 뭐야? 이거 해석해봐. 6 곱하기 40이 뭔 것 같아? 분침이 간 각도인데 몇 분간? 40분간. 얘는 무슨 뜻이야? 6 곱하기 30은 뭐야? 일단 시침이 6시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6시까지 간 각도지. 거기에 40분 동안 갔을 때 깔짝 간 각도가 0.5 곱하기 40이 되겠지. 그 더해줘야지. 얘네는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러면 얘는 얼마야? 240이죠. 마이너스. 얘는 얼마? 180 플러스 얼마입니까? 0.5 곱하기 40 하면 20 나오네. 하면 몇 도가? 40도지.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고 예린아, 일단 네가 이 전략부터 세우면 돼.
아, 여기 분침에서 시침 빼면 되겠고요. 지워줄게요. 보세요. 문제 딱 보고, 문제 딱 보고 나서, 어! 12시 기점은 거의 고정이고, 잠깐만! 12시 기점은 고정이고, 여기서부터 분침까지 가는 각도에서, 여기서부터 시침까지 가는 각도를 빼면은, 여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통해야, 여기 수업하는 거예요. 녹화하고 들어오든가 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얘가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손을 다 했어? 네. 놓고 가시면 돼. 그거는 다 고쳤냐? 뭐요? 그거 마무리 짓고 가라 그랬잖아, 내가. 저 사기꾼 같아요. 저 두 문제 깔짝 남았는데 그거 마무리 짓고 가라 그랬어. 이거랑. 어디 그냥 사기 출발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몇 번? 16번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APQ? APQ가 70도, CRQ가 30도. 어머 세상에, PQS랑 SQR이 1:3이래요 어머, 이거 보면은 얘 전체가 1:3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네, 그치? 그랬을 때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봐봐. 이런 것도 이제 예린이가 식 세우는 거에 숫자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에 전혀 이게 망설임이 없어야 돼.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 봐봐. 어머 세상에. 꺾어지는 부분에다가 내가 평행선을 걷다고 쳐보자. 얘는 이해갔어? 꺾어지는 부분에다 평행선을 벗으면 여기 30도지. 여기 몇 도야? 이거 30도지. 자, 그럼 예린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예린이 여기를 표현해 볼까 한번? 여기 표현한 거냐? 표현 어떻게 표현해 볼까? 여기 전체가, 여기 지금 3부분 전체가 x지. 근데 여기 30도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x-? 30이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더한 게 뭐랑 똑같아야 될까? 70이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 식 세울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이제 갈 거야. 봐봐. 여기 모르니까 일단. 모르니까 이걸로는 식이 안 세워지고. 자, 이제 그대로 들어가 볼게. 보세요. 얘가 1대 여기 3이라 그랬지. 그럼 뭘로 잡으면 되느냐? 실제 가게 크기는 몇 도일까? 모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1대 3이다 라고 나온 거. 이건 B지. 그럼 얘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건 어떻게 해? 적당한 수를 곱하면 된다 그랬지. 적당한 수가 얼마인지 모르죠. 나 적당한 수 뭘 곱할까? 미지수. 그죠? 얘가 B라면 요령이에요. 이걸 실제 가게 크기, 실제 길이의 크기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A 똑같이 곱해서 A 대 3A라고 표현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1대 3이 나왔다. 이해가? 그럼 여기가 얼마? A. 여기가 얼마? 3, A. 이해 갔어? 됐어? 자, 그럼 봐, 예린아. 똑같아요, 아까. 걷을 때, 얘 30도지. 그지? 자, 예린아, 너 요거 표현해봐, 시작. 아니, 미쳤어. 뭘 표현하는 거야, 내가, 씨. 요걸 표현해야지, 요거. 여기 표현해봐, 여기. 여기는? 왜 X라고 얘기해? X 지워버렸잖아. X라고 하면은 A가 안 돼도 미지수 두 개 나와버리잖아. A 대 3A라고 표현했으니까 저 A를 이용해 줘야지. 문자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3A? 그 다음. 그렇지, 선우야. 이제 선우 맞아. 예린아. 망설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나와버렸지. 어떻게 다 나왔어? 샹. 옷각이죠? 뭐가 70도야, 이제? A 플러스? 3A 마이너스 32 몇 도? 70도. A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4A가 100도. A는 몇 도? 25도. 그럼 X는 뭐였어요? 3A였나요 아까? 맞습니까? 그럼 A 대신에 3 곱하면 3 곱하기 25니까 그럼 몇 도? 75도. 얘가 정답이에요. 얘는 망설이지 마요. 식 세우고 하는 거에 전혀 망설임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문자는 어떻게?
여기를 만약에 A라고, 여기는 A라고 실컷 잡아놨는데, 여기에 네가 예린이가 만약에 X-30이라고 해버리면, A 플러스 X-30 이렇게 갈 건데, X-30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예린아, 이식 봐봐. 너 이거 풀리겠니?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그러니까 미지수는 어떻게?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걸 3A라고 표현해줬으니까, 전체를.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3A-30이라고 표현하면 그만인 거지. 얘는 이해 갔어? 또 없어요? 뒤에 거?